저 아보카도 랩이요. 네? 아보카도 랩. 네, 요거 요거 요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지금 평일 오전 지금 11시쯤 됐어요. 여기는 물레동. 제가 굉장히 자주 오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 거래처들이 많이 있어서 가끔 이제 부품 제작 의뢰 같은 거를 제가 맡기고, 그 부품을 물론 택배로 받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나와서 직접 수령해 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장님들하고 약간 긴밀한 컨택을 하고 있으면 좀 더 납기를 땡길 수 있고 좀 더 부품에 신경을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물레동까지 왔다가 바람도 조금 쐬고 다시 이제 회사로 복귀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이 5월 10일이지? 2일인가? 13일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래 물레동하고 신도림 쪽이 가공집, 정밀집이라는 거예요. 거기 기계 부품하고 기계 부품 정밀하게 해주는 정밀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물레 창작촌 해가지고 막 카페도 되게 많이 생기고 예쁜 술집, 밥집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자주 가던 정밀집이 사라진다는 조금 아쉽기도 해요. 실제로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왜냐면 이런 술집, 음식집 이런 카페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나가시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아, 또 안타깝게 이렇게 또 거리가, 원래 거리가 하나 사라지고 있다는 이런 점이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여기 되게 예쁜 카페도 많고, 그리고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물레동에 사람이 요새 조금 많이 오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엎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운벤져스 촬영 갑니다. 아, 바쁘네, 바빠. 여러분, 여기는 개포동 이상한데 왔어요. 일단 오늘 촬영이 있어서 왔는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브이로그 찍거든요. 아,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진짜 떨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문이 안 열려가지고. 아,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다. 아, 진짜 이거 완전 큰일 날 뻔했네. 까로님 언제 오세요? 까로님 좀 늦는데. 좀 늦는데 하셨어요? 저 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많네요? 무슨 페트병도 많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또 아, 몸이 되게 좋으시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좀 네. 네네네. 시작. 오케이, 고. 아니 아니 멤버 부른 걸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하셨다. 진짜. 헛다리 하는 동시에 차는 사람 처음 봤네. 와, 그런데도 공을 잘 맞추고. 진짜 확실히 운동신경만큼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쳐요? 이게 답이 안 나와. 이게 반대포가 아니고 반에 반대포에 너무 한 박자 빠른 것도 아니야. 완전 빨라. 야, 이거. 이쪽은 이제 파워리프팅. 파워리프팅은 중량, 고중량, 좀 고중량. 파워리프팅은 뭐 이제 무조건 한 번을 많이 즐기 위한 종목으로서 저희도 물론 기능적인 운동을 강조도 하긴 해요. 왜냐면 스쿼트라는 운동 자체가 가동성이 굉장히 긴 운동이고 데드리프트도 바닥에서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가동 범위가 긴데 네. 저희는 그 가동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가동 범위를 짧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뭐 바벨 위치를 조금 조절한다던가 데드리프트 등을 살짝 굽힌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많이 들리는 테크닉을 훈련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대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중량 한 번 등을 쓰는 중량. 그럼 제가 단순히 지금 뭐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도 선수들 그렇죠. 역도랑 비슷한데 역도보다 약간 하위. 아 그 근육이 커지면 네. 이렇게 민첩성이 떨어진다는데 뭐 헬스하거나 이렇게 파워리프트 하시는 분들 좀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첩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개개인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워리프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하는 동작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상 네 제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동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되게 느려요. 그래서 수구할 때는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맞아. 그래서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적합하지 않다? 네. 까로라고 하고요. 크로스핏을 하고 있고 그다음 브이로그 하고 있는 얘가 얘가 영빠자. 저는 이제 막 4개월 된 이제 초보 유튜버 영보입니다. 자, 이제. 아 뭐해? 저는 아 너무 간절하게 잘하네. 좀 간절합니다. 많이 놀아주시고 저희 축구 정말 저도 축구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움직이 채널 한번 오셔서 운동하는 직장인이었는데 이제 운동하는 직장인이 어떤 소리예요? 퇴사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사하시고. 아, 유튜브 채널에서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 파워리프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블리스입니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아 너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네. 네,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한번 오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요. 아 지금요? 네. 그럼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몰라 깼다 까로야 진짜 멋있어. 어 어 연예인이야? 어 진짜 연예인이야. 왜 그래요? 나 뭐 나 꼽추는 거야? 아 진짜예요. 어 나도 왕군님처럼 이거 하려고. 제가 다음에 아니, 크로스핏 그거... 한번 배우러 가겠습니다. 어 진짜요? 네 진짜. 언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 말로만 맨날 다 온다고 하니까 아. 말로만 다 와. 말로 지금 근데 진짜 파워리프팅 350. 아 저 그런 그런 거 그런 거 안 찍을 거고 가서 완전 발리는 모습. 아 발리는 거? 네 완전 하다가 바닥에 땅바닥에 쓰러지고 막. 아니 근데 그건 누가 와도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쓰러졌어. 아 그래요? 제가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다치지 않고 네,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거 제가 6월 하는 거 같아요. 아 6월 안에? 아 알겠습니다. 네. 약속하셨어요 지금? 네 지금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아 다이어트 조금만 하고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상탈해야죠. 네 상탈해야죠. 오케이 텐기도에서 가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운맨저스 촬영 갔다 왔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하느라 지금 시간이 8시 반이네요. 지금 한 끼도 못 먹어서 지금 8시 반에 거의 첫끼 먹고 있습니다. 운벤저스 촬영 오늘 조원희 선수라는 축구 국가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축구 컨텐츠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거의 한 10년 만에 축구를 처음 해봤는데 부채살 300g입니다. 야채 준비를 못해서 그냥 김치만 빨리 먹고 오늘 헬스장을 못 갔거든요 아직. 그래서 빨리 밥 먹고 아 저녁에 가면 사람 많은데 아무튼 지금 가서 운동해야 되고 축구했는데 제가 축구 진짜 못하거든요. 조원희 선수님한테 엄청 많이 혼났어요. 너무 재밌으신 분이셔가지고 되게 촬영 내내 즐겁게 촬영했고 그리고 운맨저스는 사실 운지기님이 저를 항상 너무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한데 사실 제가 운지기님 아니면 언제 그런 분들을 만나며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운맨저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촬영한다고 영범님이라는 크로스피터 분하고 까롬님도 오셨고 그 다음에 운지기님도 오셨고 아무튼 했는데 아 다들 상탈을 하시더라고요. 상탈을 하셔가지고 약간 저는 혼자 아, 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지금 상탈하면 아 조금 별로 임팩트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일단 상탈은 안 했고요. 아 근데 빨리 태밍을 해야겠어요. 태밍 안 하려고 했는데 태밍 빨리 해야 좀 카메라 앞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5분 컷 했습니다. 이제 빨리 운동을 갔다가 아마 오늘 운동 브이로그는 못 찍을 거예요. 사람이 엄청 많겠죠 당연히. 그럼 못 찍을 거고 그리고 지금 휴대폰 배터리가 많이 없어요. 충전을 못했어요. 휴대폰으로 제가 영상 찍거든요. 카페인을 먹을지 말지 고민이네요. 사실 지금 컨디션이 좀 좋아서 카페인을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항상 카페인을 안 먹고 운동을 가면 항상 하는 후회가 뭐냐면 아 뭐 카페인 먹었으면 좀 더 운동 잘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늘 들어가지고
항상 약간 좀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카페인 먹고 운동도 안 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이러면 아 카페인 안 먹을 걸 이런 후회를 또 항상 해서 일단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침에 보셨겠지만 체중이 빠졌어요. 오 확 빠졌죠 또? 벌써 74.9kg 빠져 74.9kg니까 다이어트를 제가 80에서 시작을 해서 3kg 정도는 이제 그냥 원래 하던 그냥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했었고 77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니까 키토제닉으로 지금 2kg가 빠졌네요. 일단은 페이스는 좋은 것 같고 힘들지도 않고 아직까지 오늘이 키토제닉 9일차거든요. 9일차 키토제닉 9일차인데 아직까지 좋습니다. 페이스 좋고 컨디션 좋고 공복과 만들어서 좋고 항상 포만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식비 조금 많이 들죠. 식비 이제 닭가슴살은 싼데 제가 방금도 소고기 부채살 300g 이렇게 하면 거의 한 6,000원이거든요 요런 거 비싸고 그리고 기타 보충제도 엄청 많이 먹어요. 빨리 이제 준비해서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